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AHL 만도. 아, 만도. 예, 제가 사고 나서부터 계속 떨어지는.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38,700원이요. 아,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이 15%라는데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비중 그러면 얼마 되세요? 한 20% 넘을 것 같아요. 아, 20% 넘으세요? 이 종목은 네. 홀딩 하시죠? 종목 좋은데요? 네, 그래서 조금 장기로 가도 되는가? 네, 이 종목은 장기로 가야 돼요. 장기로요? 네, 되게 좋아요. 아. 종목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려면,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려면 자동차,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런 애들이 가져야 돼요. 2차 전지까지. 네. 그러면 HL 만도라는 회사가 자동차 쪽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HL 만도는요, 자율주행도 엮일 수 있고요, 자동차 부품도 네. 엮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HL 만도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장대항봉을 그려주고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이 사실 매수 단가를 지켜줬어야지 얘가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기술적 차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양봉 자리를 깼나요, 안 깼나요? 깨가지고 계속 내려가니까 불안해서. 네, 계속 전화... 깼지만 오히려 네. 깨서 밑으로 내려가주면 우리한테 추가 매수 기회가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상당히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사자마자 수익이 날이라는 약간 이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내가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해도 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손해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고요. 만약에 네. 시청자님이 고르신 HL 만도가 종목도 괜찮고 타점도 잘 잡으셨는데 시장 상황이 나랑 좀 타이밍이 약간 맞지 않게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겁낼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밑으로 떨어져서 33,000원, 32,000원까지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왜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거를 주봉으로, 월봉으로도 안 볼게요. 주봉으로 봐드리자면 지금 시청자의 매수 단가가 여기예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 시청자의 매수 단가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낮아요. 네, 낮아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무리 TV 나오는 전문가라 손 치더라도요. 완전한 네. 최저점에 16,000원, 뭐 2만 원 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어요. 아, 이때쯤이면은 네. 저가겠거니 하고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개념인 거지 지금 시청자님 네. 매수 단가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이 기업이 뭐 지금부터 계속 적자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더 이상 나쁠 게 뭐가 있나요? 더군다나 미국, 중국 지금 갈등이 계속되면 철강 관세가 부과했고 2차 전지 관세 부과했으면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가 앞으로 끌어주면서 HL 만도, 현대 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SL 이런 종목들이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자동차 세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자동차 세트 괜찮아 보여요. 네. 예, 일단 홀딩 의견 드리고요. 선생님. 추가 매수 못 하시면 그냥 요 종목 홀딩 하셔서 시간과의 네. 싸움을 좀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